만난다. 오프 모바일 소원, 소원 스타리거.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박성준 벌써 1패를 했기 네. 때문에 2패 하면 지금 심각해져요. 이영 선수는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 부담감은 1패 박성준 선수가 더 크죠. 네, 가을인데 프로토스가 뛰기 시작하는 가을인데 자, 프로토스 1승 1승 오늘 반드시 챙겨야 되거든요. 그 첫 시작이 바로 안겨야 될 수 있을까요? 보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박성준의 진행입니다. 삼성전자 박성준입니다. 7시. 그리고 EMS전은 펜트 에큐리티의 안교의 진영은 5시입니다. 아, 일단은 가로방향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네. 뭐, 더블 넥서스가 사실 포르테에서 뭐, 주로 대세이긴 합니다만, 더블 넥서스 이후에 뭐 수병 프로토스이냐 아니면 뭐 게이트 중심으로 가느냐 이게 이렇게 크게 갈리는데 사실 가로 방향 정도면은 예, 투 게이트 플레이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뭐 가로 방향이 설사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그 포르테 맵이 네오 버전으로 바뀌면서 러시 거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짧아져가지고 투 게이트 플레이가 강합니다. 이 조금 전에 그 네오 버전에서는 저거대 토스 그 구룡 듀얼에서만 두 번 있었는데. 토스가 한번 저거 한번 이겼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토스가 졌을 때 바로 전태규 선수는 바로 포지 더블렉을 했었고 김성재 선수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로방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코어 투게이트 하드코어로 했었어요. 네. 아 가로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하드코어 질럿의 프로토스가 이겼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떨지 자 네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태고요.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또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 플레이를 보니까 거의 더블렉이네요. 네. 투게이트 플레이보다는 더블렉서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교가 프로브를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내보내고 있죠. 정찰병 말고. 그렇죠. 네, 잘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아 근데 바로 네. 더블렉서스를 시도하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예예. 포지도 없이 게이트도 없이 바로 더블이네요. 예, 네. 구스포니풀 같거든요. 그리고 오버랙도 또 확인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박성준의 오버랙 곧 도착하거든요. 가로 방향이니까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자 포지 막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포지 짓고 더블렉서스를 시도했으면 캐논의 어떤 완성 시점에 저글링 도착해서 막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정도의 저글링 속도면 이거 위험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포지와 게이트웨이 이렇게 짓고 이래가지고 입구를 좀 좁힌 다음에 네, 프로보드를 좀 세워서 바로 막고 해야겠죠. 이제 150이 모이면은 조합에다가 게이트웨이를 지으면은 어느 정도 바리케이트가 형성이 되나 보죠. 네, 박성준 저글링 4개 달려가고 있고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는 예, 안교 선수도 타이밍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도박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 예. 좀 달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예, 뭐, 바로 달리지는 않네요. 아, 전반적으로, 박성준의 계산상,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듯 보입니다. 정찰병 프로그만 잡고 있어요, 박성준. 예, 근데 뭐, 뭐, 이런 그 타이밍, 아주 이제 저글링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다 싶은 그런 우려는 지금 이제 해소가 되는 순간입니다만, 이런 타이밍을 넘겼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 히드라 모아서 한번 미는, 예,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순간도 네. 생길 수 있는 거고, 아주 빠르게 뮤타리스크가 떴을 때도 토스가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별들 액션하다 네. 그 레어 가고 있었어요. 뭐, 저글링 히드라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레어를 가지 않고 네, 3회 처리를 갔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히드라리스크에 의한 승부보다는 일단 빠른 러커나 뭐 뮤타리스크 쪽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네. 문제는 더블렉서스를 시도한 네, 안교 선수의 플레이가 중요한데 이제 그 뭐 커세오를 띄운 이후에 방어를 위해서 리버를 생각하고 일단 그 이후에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편이 지금은 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오영정 선수가 프로를 위해서 박성준 선수를 이 포르테 맵에서 네, 상대했을 때 그런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게이트웨이 플레이를. 네. 그렇죠. 예, 질럿 리버를 절묘하게 사용을 했었죠. 어때? 예, 물론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박성준 선수가 1차적으로 러커를 생산을 해가지고 오영정 선수를 묶어놓겠다라고 한 약간 뭐랄까요 조금은 덜 공격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했었던 거고 만약에 이제 바로 뮤탈리스크를 띄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 그렇죠 역시 네. 스파이어로 들어가고요
예, 이러면은 진짜 안기호 선수의 수비 능력이 예,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정말 경기 양상은 탄이하게 달라집니다. 예,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컨트롤이 낭비 없이 빠르게 빠르게 태클을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박성준. 예, 지금처럼 더블레그를 하는 프로토스가 굉장히 약한 면이 뭐냐면은 뮤탈리스크가 떴을 때 입구 쪽 그리고 본진 넥서스와 앞마당 넥서스 쪽 모두의 포통 캐논으로 이제 수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캐논을 지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네. 실질적으로나 압박이 큽니다. 일단은 지금 박성준 선수는 예, 더블렉서스를 상대함에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온 듯한 플레이고요. 그러니까 테크트리도 가난하지만 예, 가난한 상태에서 일단 빠르게 테크트리 올리는 가운데 동시에 어떤 확장도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미네랄 지역 중앙 쪽에 있는 확장 기지도 가져가고 있고 아직 캐논을 여기저기 짓지 않고 있습니다. 안겨. 네, 스타게이트 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예, 네, 박성준 선수가 이제 슬금슬금 좀 게스를 게스가 아니라 라바를 슬슬 이제 모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예, 라바에서 이제 뭐 드론이나 저글링 생산 안 하고 있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좀 오영준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 안기호 선수? 예. 예, 예. 안기호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본진, 멀티, 입구 모두 다 완벽히 방어하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전면으로 또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여러 가지 방어 권역을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본디 확장기 그리고 정면 쪽. 예, 일단 당장은 전부 뮤탈리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에그 하나 정도는 스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가서 뮤탈리스크가 뭐 캐논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공격 활동을 하면서 커세어 한 기 정도 나와 있는 거를 스커지로 잡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뽑아갖고 데리고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병력들을 상대편 입구 쪽으로 집결시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박성준. 아, 역시. 예. 네. 커세어 하나 정도는 바로 떨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분명히 뭐 더블렉서스를 시도한 예, 안기호 선수가 위기일 수는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예. 예, 캐논 하나 있는 대로 도망가면 커세어 잡힐 수 있죠. 아. 근데 어쨌든 그 초반에 어떤 뮤탈리스크 견제만 무난하게 잘 견디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프로토스 역시.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 좀 때려갖고 실드를 좀 벗겨낸 상태였기 때문에 스커지 한 기만 자폭에 성공을 하게 되어도 커세어를 잡을 수 있는 거였고 예, 캐논 하나가 네 번 공격해야지 스커지 둘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좀 기세 좋게 한번 그냥 예, 커세어를 잡겠다 이렇게 해보는 게 나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히드라를 뒤를 치면서 히드라를 모으고 있어요. 박성준 정면적으로. 예, 뮤탈리스크를 보여준 것은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 그 뮤탈리스크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토스는 투스타 게이트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좀 강제하게 만든 다음에 히드라 리스크로 예, 공략하는 것도 있죠. 네. 아무튼 꾸준히 커세어는 뽑고 있습니다. 안기요. 정면 쪽에 히드라가 5개, 6개 계속 히드라만 찍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들어가나요? 벌써 들어갑니까? 저걸링이 앞선 달려들고 있죠. 자, 지면에 있어서 별다른 효용이 없습니다. 뒤쪽에서 사거리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못 쓰십니다. 글쎄요, 왜 제가 뒤쪽에 캐논이 캐논 세기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네, 질럿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네. 바로 질럿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글링 들어가는데 어려움은 있긴 있고요. 네, 그래도 이건 뮤탈리스크들은 지금 뭐라고 있죠? 뮤탈리스크도 가깝게 싸운다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네. 캐논을 계속 더 늘려야죠. 자, 히드라 타고있기 때문에 자, 이 타이밍만 막아내면 안 되는데 병력 폭발합니다. 이게 뭐더라세요? 네, 그러니까 네. 박성준 선수도 지금 타이밍에 승부를 걸었던 거고요. 질럿들이 막고 있는 가운데 뭐 예, 다크템플러라 예, 뒤쪽에 또 캐논 완성되고 있고 이건 좀 약간 무리수였죠? 네. 자, 뚫다 지금 약간 병력들 중원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 뭐 어쨌든 박성준 선수가 뚫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러커를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됩니다. 아니 그 뮤탈리스크들은 뭐라는 거였죠? 그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 순수하게 컨트롤 싸움이었고 히드라리스크가 캐논에 워낙에 강력한 유닛이기 때문에 예, 마음 먹고 잘 컨트롤해서 싸웠으면 뚫을 수 있었던 네. 것 같거든요. 야, 그리고 좀 더 뚫을 생각 인제야 돼. 입구를 넓혀놨어요. 데이트웨이를 빨리 늘려서 지금은 네. 예, 일단은 뭐 당장이라도 이걸 막기 위해서 다크템플러 몇 개 생산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하이템플러는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성준 계속 입구 넓히면 동시에 전두인사 때릴 수가 있어요. 캐논을 단순 캐논만은 그렇게 겁나지 예, 예, 않습니다. 아, 지금 빠져있었던 질럿 달려들어요. 예, 그렇죠. 달려들어요. 지금 질럿 뒤쪽에서 와야죠. 질럿 저글링이 예, 저글링이 좀 막아주고 히드라 리스크는 캐논을 무서워야 돼요. 지금 다 캐논이 막아주겠네요. 뒤에 오버로 했다 곧 보입니다. 어쨌든 박성준 선수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미 두 장이 맞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닭대 물러나는 다 죽었죠? 오버도 죽기 전 닭대 물러 죽었고! 야, 그래도, 예, 이 프로분들이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예, 잘, 잘한 마우스도 있겠네요, 자, 지금. 만들어지자마자 파괴됐고요. 근데 지금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이럴 때 제일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템플러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하이템플러를 생산하자니 또 지상 병력이 없고, 그렇죠.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지금 프로그 피해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반, 3분의 1 이상 지금 없어진 것 같고요. 캐논 라인도 완전히 붕괴됐어요. 이제 유닛밖에 없습니다, 안교는. 그래도 예, 아직 뭐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안기현 선수도 예,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자원을 선호하는 이 형태로 나가다가 적의 가난한 러시에 프로토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아주 심하게 입더라도 자원 먹는 상황에 큰 피해를 입지 않으면은 종종 역전이 나옵니다. 네. 아, 예. 그래도 지금 안기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거는요 지금 추가타가 사실 이 상황에서 승부를 보려면 계속 몰아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예. 몰아치는 게 조금 더딘 이유가 오버로드를 지금 많이 잃었어요. 네, 아, 지금 거세 오버로드 6킬짜리 오버로드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안교 선수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 보이면서 이제 뚫어내고 있거든요. 템플러가 없는데 이런 질럿맞으러 막아다 냈다는 거죠. 템플러가 없으면 예. 승부는 승기는 완전히 넘어가죠. 승기는 박정준의 예. 차례예요. 이거 굉장히 크죠. 예, 지금은 뭐 러커의 모습도 안 보이고 있고 예, 이렇게 질럿의 예, 완력에 이렇게 예, 저글링 히드라가 밀리는 상황이 되면은 본진에 도착할 때쯤 러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커세어 역할 지금 이걸 막았던 것은 커세어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네, 경력이 안 나옵니다. 돈이 있어도 왜냐면 그 히드라 리스크 나오는 쪽쪽 계속 공격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오버로드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네, 유니카운트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경력을 못 보호해주고 있어 저렇게 상대편의 분이 물밑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야 다태까지 GG. 아, 안교 멋지네요. 네. 오, 결사적으로 막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든 막고 병정이 모이니까 네. 이제 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안기현 선수 좀 심리가 감소했을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박성준이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는요. 하지만 아무튼 안교 상대편의 거친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질러서로 압박! 박성준에게 항복선언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박성준은 2패! 자칭의 큐리트의 안기현은 1승!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안교의 우승입니다.